주신 노래 여러분,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? 아, 그리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,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,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, 그리고 오늘도 저 건푸른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전하는 외양선원 여러분, 외양선원 여러분,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, 안녕하셨습니까? 특히나 오늘 이 대형 체육관을 가득메워 주신 시민 여러분,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아유, 대단한 함성이십니다.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. 이 우렁찬 함성이 모두 모아진 이곳이 어디냐? 경상남도 양산시를 찾아가서 모시겠습니다. 아, 이분은 특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, 지금 금방 우리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렸는데, 심사위원석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을 소개할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. 아주 출연자가 나와서 저같이 나팔꽃 인생을 불렀는데, 바로 이 나팔꽃 인생의 작곡가입니다. 근데 저 자리에 계실 분인데 지금 안 계셔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, 누군지 아시겠어요? 누구예요? 신대성 작곡가님. 야, 신대성 그러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신대성 작곡가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대표들의 노래를 심사했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한데, 역시 뭐 고인이 되신 벌써 4년이 돼서 저 안동의 추모공원에 편안히 잠들어 계십니다. 정말 못다한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입니다. 다름 아닌 그분의 미망인입니다. 신대성 선생의 부인께서 양산 시민 여러분들 찾았습니다. 우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이 사랑은 무엇이냐.
소유님께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.